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강릉 옥계입니다. 아우, 여기 풍경 참 좋죠. 제가 왜 이 바다가 있는 곳에 왔느냐?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명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명태가 요즘 안 난다고요? 어떻게 명태를 보냐고요?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리셨습니다. 제가 바로 그 요즘 잘 안 난다는 명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명태 구경하러 가보시죠. 한때 그야말로 계략이었던 고성 명태의 역사를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시간. 펄떡이며 만선의 꿈을 이뤄주던 명태잡이의 역사, 그리고 명태를 건져올리며 생계를 이어가던 어부들의 지난 삶의 기록으로 다시 만나는 고성 명태. 그 많던 고성의 명태를 흑백 사진 속에서 다시 만나봅니다. 찾아간 곳은 한국여성수련원. 갤러리 안을 가득 채운 건 이젠 그리움의 존재가 되어버린 명태. 모두 다 고성 명태입니다. 펄떡이는 바다와 바닷가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담긴 사진들. 그 사진을 탄생시킨 남동환 작가를 만나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작가님. 아니, 제가 소문을 듣고 왔거든요. 예. 이 고성 명태 사진에서 이 작가님을 빼놓고는 명태의 명자도 꺼내지 말라. 과장의 말씀입니다. 예. 아니, 저는 그렇게 듣고 왔어요. 근데 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명태 사진이 정말 한가득이네요. 아, 예. 이거 언제부터 찍으신 거예요? 아, 이 명태 사진은 네. 1980년대부터 82년도에 아주 절정을 이뤘죠. 강원도 고성은 1980년대 초반만 해도 한 해 16만 톤가량을 어획했던 명태 주산지였습니다. 전국 명태의 60에서 70%를 출하하던 곳이었죠. 아니, 근데 이 명태가요, 고성 명태가 옛날만큼 잘 안 잡힌다. 제가 명태 사진 찍을 때 그 어민들이 저보고 그랬어요. 야! 개도 안 물어가는 명태를 왜 찍냐?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이 개도 안 물어간다는 이 우리 어민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작가님, 제가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니까요. 이 사진들에 명태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분들이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그렇죠. 네. 이 우리 어머니들은 그 뱃머리 기다려서 어선이 이제 하역해서 그거 작업을 하는 게 다 어머니들이 했습니다. 이렇게 잡아오면은 어머니들이 전부 다 하셨구나. 그렇지, 거의 다 했죠. 열심히 하고. 그럴 수밖에 네. 없으셨네. 그래야 먹고 살죠. 네. 살아가는. 예. 진짜 우리 어머니들이 애완인데 그게. 네. 그물 그득 감겨 올라오는 명태는 온 집안 식구를 먹여 살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명태를 손질하는 아낙들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뜨신 밥 한 숟가락은 모두 명태덕이었기에 고된 일상을 견딜 수 있었죠. 작가님,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예, 이 작품은 1982년도 대진항에서 촬영한 작품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 시대에 우리 어머니들은 다 이렇게 그럼 아이 없고. 그렇죠. 아기도 없고 간단한 아기도 네. 없고 나왔고 이 한 닭을 따면은 이 품삯으로 명태를 줬습니다. 품삯으로 명태를? 그렇죠. 돈을 주니 명태를 받아다가 집에서 천막 밑에 명태를 쫙 걸었어요. 농촌 마을에도. 그래서 고성 전체는 바닷가하고 공터만 있으면 전체가 이제 명태 덕장으로 그냥 겨울에 변한 거죠. 명태가 사라진 자리, 고단했던 삶과 부흥했던 과거만이 항구에 남겨졌는데요. 이젠 사진으로 남아 그 시절을 추억하고 회상해봅니다. 그러니 온 동네에 풍기던 명태 냄새를 아직도 코끝에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요. 그때 당시에는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지금은 초등학교라 그랬지만 우리 국민학교에서도 어번기를 했습니다.
어번기? 어번기 처음 들어보시죠? 농번기 예, 농번기는 이제 농촌에서는 네. 못이 물 때 일손도우라고 농번기를 했지만 어촌에서는 어민들 일손도우라고 어번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국민학교 코올레기 때도 니아가에다 명태를 씻고 날아다 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 이분들은 네. 그러면 정말 그 어릴 때부터 네. 이렇게 할머니가 되실 때까지도 명태를 계속 이렇게 그렇죠. 명태처럼 명태 벗겼고 청어나면 청어 벗겼고 대구나면 대구 벗겼고 작가님 여기는 다 덕장 사진들이네요. 와 예. 명태 봐. 덕장 사진입니다. 예. 어이 뭐야 작가님 예. 이것도 다 명태예요 지금 예, 이게? 명태입니다. 일단 공간만 있으면 전부 명태 덕장을 만들었어요. 그 이제 더 할 수가 없으니까 바닷가 파도 치는 바다 바로 앞에까지 이 명태의 덕장을 만들었죠. 굳이 따로 덕장을 차릴 것도 없이 빈 공간만 보이면 턱턱 내다 걸며 해풍에 명태를 말렸습니다. 바닷바람 맞아가며 쏟아지는 눈 맞아가며 맛은 더욱 깊어져갔죠. Through the alleyways to cool off in the shadows then into the street 명태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겨울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그냥 걸어요, 명태를? 이렇게 아니죠. 네. 그 할복을 해야죠. 우리 엄마들이 다 할복을 했습니다. 손을 후후 그래가지고 화로를 이렇게 이렇게 화로를 놓고 네. 불을 손을 쬐가면서 할복을 해서 엄마들이 다. 조금 전까지 파도 속을 펄떡이며 활개치던 명태를 내장을 꺼내고 깨끗이 손질하는 것도 모두 다 어머니들의 거친 손끝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와 무분별한 남획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안겨줬는데요. 더 이상 명태는 동해안 고성 앞바다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집 밖을 나올 때면 늘 카메라를 습관처럼 챙긴다는 남동환 작가. 명태 사진 외에도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 풍경은 늘 그의 카메라에 담기곤 합니다. 오늘 바라본 강릉 옥계 바다도 언젠가 전시장을 가득 채울 날이 오겠죠. 작가님, 네. 이 앞으로 어떤 사진을 찍고 싶으신지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 저 이 명태 사진 이외에도 이 철조망을 많이 찍었습니다. 철조망. 예. 동해안의 철조망이 지금 사라졌죠. 예. 예. 그 사라지기 전 사진과 그 철조망 철거하는 사진과 지금 다 철거되고 좀 없는 모습. 이걸 올해 정전 70주년이잖아요. 올해 그때 아, 아마 선보일 거. 아 그렇구나. 야, 또 아주 의미 있는 작품들 예. 또 작품 전시회 또 기획하고 계신데 아 저도 꼭 구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오세요. 네. 오래전 고성 바닷가 사람들은 추위도 잊은 채 뜨거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젠 동해 바다의 전설이 돼버린 고성 명태. 명태잡이 처리되면 전국에 배들이 몰려 크게 번성했다던 그 시절 사라진 명태가 다시금 돌아와. 그물 안에 출렁이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비릿한 삶의 현장, 고단한 일상이었다지만 그리운 그 시절 명태의 귀환을 바라봅니다.